여기서 이 프리페어는 5형식 동사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목적어가 이제 뭘 할 거냐면 학교에 들어갈 거야. 네. 그러니까 학교에 들어가도록 준비시키다. 그래서 프리페어는 5형식 동사로 준비시키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도록 준비시키는데 입학시키기 위해 준비하다. 의미는 같으나 우리하고 라이팅 하겠어요? 네. 이해되죠? 네. 그래서 이거 조금 프리페어 잘 알아두면 라이팅하고 스피킹한테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리고 여기서 이 P가 프로페셔널 베이스볼 플레이어 있다요? 약간 되는 거. 약간 되는 게 아니고 되는 거. P는 이다와 있다가 있죠. 네. 그러나 이다는 항상 뭘 준비하고 있어야 돼? 되다가 준비가 돼야 돼요. 이따로 해서, 그러니까 문명 선수 이따로 했을 때 약간 하다가 무조건 되다가 빨리 바꾸려야 돼. 네. 전문 야구 선수가 되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네. 이것도 지금, 여기 목적어죠? 네. 그죠? 이 킵이라고 하는 것을 잘 받아야 되는 이유는요? 킵은 유형 중에서 목적어를 받았을 때, 동사의 ing가 왔을 때, 네? 네. 이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가장 쉬운 건 뭐냐? 킵. 킵. 동사의 ing. 계속 뭐마다 이제 주어. 그 다음에 킵의 목적어고, from의 동사 ing 오는 게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공부할 때 나오는 패턴들. 목적어로 하는 걸 막다, 막다죠? 네. 그죠? 그 다음에 뭐마 하도록, 계속 유지하다죠. 그죠? 유지하다. 이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지연시키다. 네. 그 다음에 유지하다. 이렇게 올 때는 이 지연과 유지해서 이 지연시키다 잘 기억해둬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이게 유지하는 거예요. 네. 램프가 밤낮으로 타도록 두었다죠. 네. 자, 시제도 날렸어. 응? 내용을 둘째 치고 시제도 날렸죠. 그죠? 항상 시제, 단목도 신경 써야 했죠. 네. 가리? 네.